전남에서 연일 1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남권에서는 무안과 완도군, 동부권에서는 여수와 순천에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남의 고병원성 AI 발병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살처분 규모는 92%까지 감소했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먹거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연일 1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은 6일 하루 동안 22개 시군에서 9,9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천에서 1,783명, 여수 1,490명, 목포 1,303명 등 시 단위 지역에서 네 자릿수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순천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각각 9%, 5%의 비율이 차지했고 목포는 25.6%인 333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도가 먹는 치료제 보급을 늘립니다. 전남도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14,096명분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약국과 거점 병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즉시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늘면서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살처분 범위를 기존 3km에서 500m로 축소하고 위험지역 위주의 농장 통제 초소를 운영한 결과 피해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48% 낮아졌고 살처분 규모는 32만 마리로 92%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사실 외식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이다솜 네. 아나운서는 집에서 음식 잘 만들어 드세요? 저는 사실 요리보다는 간편 조리식품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런 간편 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헬로TV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간편 조리식품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사업이 주춤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것들이 있죠. 바로 간편 조리 식품인데요. 오늘 이 밀키트를 제가 직접 한번 구매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 무인업체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매장을 한번 방문해볼게요. 매장을 방문하니까 매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네, 제육볶음부터 명란오일 파스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네요. 부대찌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면서도 또 기분 좋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밀키트 영업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날짜별로 나가는 밀키트 제품이 다른데요. 확실히 금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안주류가 잘 나가니까 그런 탕류 메뉴로 하고요. 이런 평일 같은 경우는 찌개류나 아이들 반찬들이 잘 나가서 그런 메뉴 위주로 만들면. 간편 조리식품 매장 대부분은 본사에서 주재료를 한꺼번에 공급받고 나머지 채소 등 부재료는 지역에서 직접 구입해 소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들을 많이 사놓으면 주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키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나오니까 그만큼만 써서 하니까 재료 손실도 없고. 무인업소로 운영되는 이 매장은 고객이 제품을 고른 뒤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제라 늦은 시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일부 고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키트를 총 3개를 구입해 봤는데요. 과연 이 밀키트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을 일일이 분리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료 하나당 비닐팩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게는 12개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요리할 때 편리한 건 있는데 좀 약간 과대포장된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과대포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박스는 엄청 큰데 내용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장이 소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비닐도 엄청 크고 버릴 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배달음식과 간편조리식품은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편리하다는 매력 뒤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응답이 과제로 남으면서 친환경 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간편 조리 식품 업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장을 냈습니다.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초선시장의 애환을 강조하면서 시정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안 사업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년 전 신문사 대표 시절 있었던 일로 인해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에도 나왔듯 국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발효센터와 마그네슘센터처럼 더 큰 사업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하였던 것처럼 그 신기록은 계속 제가 써나가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기회를 주십시오. 더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득 팔마 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이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김영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시민이 잘 사는 경제도시와 순천형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힐링 명상도시 조성, SOS 공동 플랫폼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등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문제와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여순 사건 진상 조사 등을 꼽았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현안 문제 해결과 또 다섯 가지 공약들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경제 시장이 되고 또 일자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권오붕 현 여수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성과를 토대로 시정 연속성을 유지하고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관광, 세대별 맞춤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등 3대 핵심 과제를 달성해 중단 없는 여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산 무한군수가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 군수는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기간 중 2년 반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신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무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특화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8대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신 군수는 7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군정 성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진했던 각종 현안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8대 핵심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해양 바이오 산업의 기반 구축을 통해 접근성 개선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원칙이 바로 선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목포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의장은 3선 목포시의원을 거치면서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중앙당 부대변인,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네, 여성 종업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피소됐던 김휴환 목포시 의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포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5일 목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한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진술이 상반되고 참고인의 진술도 엇갈리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인 2,500여 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3분기 이후에는 여행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 여름 휴가는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나라별로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겠습니다.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봄을 만끽하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늦은 밤 전남 목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마주보고 달리던 승합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해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일 자정 무렵 목포시 온금동 일대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와 40대 운전자의 승합차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1살 운전자와 동승자 3명, 46살 운전자와 일행 4명이 각각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21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 청자굴에서 생산된 꽃수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됩니다. 그린화훼법인은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수국 3송이와 4송이, 8송이 상자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 수국은 전남 지역 재배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진 지역의 대표 원예 작목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홀딩스가 광양 지역 상생 협의를 위한 TF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7일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를 토대로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TF에 포스코와 포스코 홀딩스 관계자가 각각 한 명씩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에는 포스코 관계자와 함께 전남도, 광양시, 광양상공회의소 등 모두 7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음 주쯤 합의를 위한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제2회 마리안네 마가렛 봉사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합니다. 봉사대상은 간호부문과 봉사부문 각 한 명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은 단체장이나 교육감, 사회단체장 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목포에 입항하는 선원들에게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목포 고화도 일대에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을 조성하고 7일 해수부와 해운업계 선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복지회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선원들의 휴게실과 숙소를 갖추고 있습니다.